네, 순간적으로 확 환해졌어요. 그죠? 러브샷 때문인 것 같아요. 아, 그거였구나. 네. 근데 사실 이소라 씨 하면은 원조 슈퍼모델입니다. 제 1회죠, 그게. 네. 그래서 저희가 22년 전에 네. 슈퍼모델에. 저 때는 더 많으셨네요. 어머 어머. 야. 어머 어머. 오. 야. 야. 와. 야. 와. 음악이 좀 안 어울리지 않아요? 어 이거 이거 야. 92 한국 슈퍼모델 영예 1위 이소라야! 이야! 슈퍼모델로 왔냐? 알았어? 울음을 참. 머리 봐요. 이번이 1위인 만큼. 제가 할 일이 너무 큰 일인 줄 알고 앞으로 이 대회가 크게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아, 아 근데 저 때도 야 그만 보시죠. 야 일관된 일관된 그 본인이 갖고 네, 있는 표정 네. 이거 이 잠깐 내가 여기서 크게 기뻐하지도 않고 네, 또 크게 슬퍼하지도 않고 네. 내가 처음에 잡았던 그 컨셉을 네. 무너뜨리면 안 된다는 네. 네. 아 모르겠어요. 아 왜 눈빛이 굉장히 내세적이라 요즘 많이 하신다 근데 뭐 이렇게 어머 야, 진짜 따로 뭐 교육을 받았습니까? 연습하셨어요 눈빛? 제가 네. 그 어릴 때 외국 슈퍼모델들 있잖아요. 네네. 그러면 그 사진을 찢어서 제 문 앞, 그다음에 뭐 화장대 거울 앞에, 아. 누웠을 때 침대 천정에 와. 이런 데 붙여놨어요. 그리고 와. 그걸 연습한 거예요. 이렇게. 아니, 꽤 오래 했어. 그게 아니고 대박이 MC가 질문할 때는 예. 웬만하면 아예 그래가지고요. 예. 그때도. 예. 아우, 여기 이 머리카락이 눈을 찌르는 데서. 아, 어떻게 계속 된다? 보통 한국에 저런 표정이 잘 없거든요. 없죠. 나 시청자를 노래 보는 표정이 잘 없거든요. 확 튀지 않으세요? 아, 그러니까. 아, 진짜 튀어. 저거 어떻게 뭐 1등을 안 뽑아주겠어요? 에이, 에이. 그러니까요. 야, 이제 1등 안 뽑아주고. 아, 가만 안 들 눈빛인데, 지금. 김한선 씨 다음으로 무섭다. 하나만 물어봅시다. 또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? 그 눈빛이요? 네, 눈. 울음을 참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네, 그러니까 울음을 참고 싶은데 어떤 표정을 해도 그 연습한 표정이 나온 거가 아니라 하도 연습을 많이 하셔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 슈퍼모델 1등을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. 또 사실 좀 이소라 씨가 미스 코리아 대회는 또 몇 번 나가 떨어졌다면서요? 아, 미스 코리아 또 있습니까? 미스 코리아 가서 저 눈빛 했습니까? 그래서 떨어졌어요. 미스 코리아는 안 돼. 미스 코리아는 뭔가 네. 원화하고. 네. 미스 코리아. 네. 미스 코리아. 네. 관상은 미스 코리아 관상 아니에요. 그 세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. 그러면서 저렇게 노려보면. 그럼. 안 되죠. 그건 안 되죠. 여기저기 다 나가신 거 보면은 조금 어릴 때부터 난 외모로 좀 승부를 봐야겠다. 그런 생각을 조금 하신 게 아닐까. 이걸 똑같아요. 제 친구가 대학교에 붙어서 파마를 하러 미용실에 가서 따라갔는데 미용실 원장님이 너 어디서 나타났니? 넌 진이야. 넌 진이야. 그러니까 제가 와, 나 진이구나 이러면서 그때부터 매일 미용실에서 수영복을 입고 워킹 연습을 했어요. 이야, 그래요? 그냥 생으로 쫄쫄 굶기고. 네네. 와. 1년 넘게 이제 연습을 하고 미스코리아 대회를 나왔는데 네네. 전 제가 진인 줄 알았죠. 그러니까 이미 진이에요. 진인 줄 알았는데 미용실 원장님 바람 잡았는데 네. 떨어졌어요. 아. 그것도 서울 예선에서 눈빛? 눈빛이었겠죠.
눈빛. 이렇게.